상주곶감, 제주감귤, 경북의 청송사과 등 우리나라에는 전통적으로 각 지역을 대표하는 과일이 있는데요. 특히 사과는 대구와 경북 지역의 특산품으로 꼽혔었죠. 그런데 최근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 사과 찾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사과 재배 지역이 점점 북상하고 있는 겁니다. 원인은 기후변화 때문인데요. 사과는 연평균 기온이 8도에서 11도에 비교적 서늘한 기후에서 재배되는 과일이죠. 그런데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는 탓에 대구나 경북, 충남 지역에서 사과 농사를 짓기가 갈수록 어렵다고 합니다. 사과는 기후 조건이 이제 강원도로 많이 올라가고 여기도 이제 아주 뜨거워서 사과 농사 짓기도 힘들고. 실제 대구 경북 지역의 사과 재배 면적은 지난 30년 사이 44% 줄어든 반면 같은 기간 강원도의 사과 재배 면적은 247%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곳은 강원도 정선의 한 사과 농가입니다. 정선에서는 17년 전 사과 재배가 시작돼 면적이 점점 늘어나 올해는 7,000톤 이상의 출하를 앞두고 있습니다. 기존의 고랭지 배추로 유명했던 정선 임계면은 지구 온난화로 인해 병해충이 심해지면서 대체 작물로 사과를 선택했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진 데다 해발 650m의 강원도 고랭지라는 위치가 더해져 사과 재배에 적합한 기후 조건이 된 겁니다. 사과나 착색이 되려면 15도 이하로 좀 떨어져야만 착색이 잘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는 저 정선 임계 같은 경우는 해발이 높다 보니까 그 야간에 이제 열대야 현상이 없어요. 10년 전만 해도 사과 재배가 과연 가능할까? 의문을 품던 지역 농가들도 이제는 앞다퉈 사과 농사에 나서고 있습니다. 많이 황당해 하셨죠. 많이 만류도 하시고 농가가 거의 3분의 1 정도가 이 마을에서 지금 사과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현재 강원도 정선 지역의 사과 농가는 319곳. 재배 면적만 축구장 366배 크기에 달합니다. 농촌진흥청은 지금처럼 지구 온난화 추세가 계속된다면 대한민국에서 앞으로 70여 년 뒤에는 강원도에서만 사과 재배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비해 지역에 따라 사과 품종을 다르게 보급해 사과 생산을 이어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상 환경에 따라 착색이 어렵고 그리고 작업 환경에 따라서 노동력이 또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착색 관리가 필요가 없는 노란색 가피의 사과를 개발하였고요. 경북 지역에 지금 군위 지역에서 그 골든볼을 전문 생산 단지로 해서 2025년까지 5헥타 계획으로 지구 온난화 시대를 넘어 지구가 펄펄 끓고 있는 시대라고 하죠. 기후변화가 국내 대표 과수작목인 사과의 재배지도까지 바꿔놓고 있습니다.